안녕하세요. 파다의 미유입니다. 오늘은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새해 카드를 만들 거예요. 이번이 황금돼지의 해이니까 황금돼지를 그려서 새해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붓에다가 황토색을 가득 묻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돼지 모습을 만들어서 지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고 해요. 돼지코를 우선 만들었고요. 눈을 그려줄게요. 원래 검은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황금돼지니까 눈까지 같이 이렇게 황토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황토색이 진하게 물들어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번지기 효과를 줄 거예요. 밑에다가 갈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갈색을 얹어줍니다. 곧바로 귀를 그릴 거예요. 돼지귀를. 돼지귀는 세모 형태지만 끝이 약간 둥근 느낌의 귀를, 세모지만 모서리 쪽이 약간 둥글게 나오는 형태로 그려줄게요. 네. 이렇게 돼지의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볼터치를 넣으셔도 좋고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연한 분홍색으로 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코를 정리해 줄게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캔디를 넣어볼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넣을 건데요. 검은색으로 이곳에다가 할게요. 새해 복자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복자가 이제 그냥 검은색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복자를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잘 묻혀서 복 써주시고요. 연달아서 여기에다가 만 뒤에다가 쓸게요. 여기에다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넣어주고 싶으니까요. 연한 황토색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지만 손그림으로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간단하지만 심플하고 귀여운 새해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다의 미였습니다.